4레얼도 나쁘지 않았어요. 힐컵이 좀 별로긴 한데 제가 VSR 엄청 좋아합니다. 이것도 순간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. 붙여놔서 톡 한 두세 번 쓰다가 또 뜯어지면 또 순간접착제 붙이고. 매드락의 레드라인이란 신발인데 이 힐컵 진짜 좋습니다. 근데 난생 본드가 이렇게 밑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난생 반갑습니다. 매일 클라이밍입니다. 이번에는 술운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 암벽화를 세탁을 하는 업체가 있다네요. 대박이지 않습니까? 맨날 셀프로 빨아댔는데 해서 한 켤레를 보내야 됩니다. 해서 내가 암벽화가 뭐뭐있지 꺼내봤는데 짜란 7켤레 있네. 클라이밍 하면서 7켤레에다가 기본화 버린 거 하나랑 VSR 그렇게 두 켤레 버린 거 치면은 아홉 켤레를 사서 신어봤네요. 맞겠지? 자, 여기서 뭘 보내볼까? 하는 김에 찍어봐야 되겠다. 신발 리뷰. 이 꼬레얼도 나쁘지 않았어요. 힐컵이 좀 별로긴 한데 멀고 엣징은 이걸로 문보드도 많이 하고 자연도 많이 나오고 괜찮았습니다. 톡 박스도 괜찮고 엣징도 괜찮고. 아, 근데 이거 문제가 하나 딱 있다. 보통 암벽화가 이게 보이나? 발을 직선으로 밟잖아요. 직선으로 밟는다 치면은 얘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밟혀요. 이렇게 직으로 안 밟혀져요. 약간 이렇게 안으로 감기면서 밟는 느낌이에요. 이 신발 특이하게 엣징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좀 밟히는 느낌. 좀 특이하긴 한데 뭐 나쁘지 않게 잘 신었습니다. 아코 빵꾸 나서 이거 한번 덧대봤는데 덧대고 신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뭐 저 인스타에서 보고 따라해봤는데 말이 안 돼. 이 부분이 그게 되는데 스피드 할 때나 신을 아마 예정인 오레알 신발 탈락. 세탁은 탈락. 자, 두 번째 VSR 중에 가장 현역이지만 가장 많이 상한 창가리조차 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토우박스 이미 만신창이인 VSR 히로박스도 만신창이인 이게 수선이 될란가 모르겠네.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가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VSR 엄청 좋아합니다. 자연이나 문보드나 다 좋아하는데 이게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확실히 진짜 돈만 많으면 VSR만 계속 신고 싶다 라는 생각입니다.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토우를 히룩을 많이 쓰는 단계가 와버리니까 이제 아코 창가리 하기도 전에 위에랑 막 뒤에가 난리가 나서 창가리를 생각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버려요. 이것도 순간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. 붙여놔서 톡 한 두세 번 쓰다가 또 뜯어지면 또 순간접착제 붙이고 클라이밍 테이프로 쭉쭉쭉쭉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내구도가 아쉽지만 정말 프로젝트 하기에 좋은 신발이 옆에도 있고 얘도 이거 붙여봤는데 될 리가 없지. 역시나 토우 박스에 순간접착제 붙여서 토 한두 번 더 쓰려고 히룩은 뜯겨져 나갔죠. 버려야 되겠네. 지구력 트레이닝 할 때도 못 쓰겠지. 그리고 얘는 진짜 옛날에 창가리도 했던 VSR입니다. 여기 빵꾸네. 여기를 꼬매서 쓰고 있지. 그나마 얘도 순간접착제 붙여놨네. 힐커버 맞아. 그래도 얘는 엣징이 살아있어서 지구력 트레이닝 할 때 잘 쓰고 있다. 근데 이걸 빨래 맡기기엔 좀 거시기 하죠. 탈락. VSR 세 켤레는 탈락. 자, 그 다음 가장 깨끗한 드라고. 아, 열 켤레네. 이게 드라고가 두 번째고 첫 드라고를 버렸습니다. 진짜 오래 신었던 거. 제 첫 중급화가 드라고 오리지널 이거였는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고는 진짜 좋아요. 내 발형에 맞게 딱. 이건 워낙에 유명하니까 힐박스도 좋고 좀 달았노 벌써. 근데 얘를 지금 제일 빨래 보내기에 딱인데 얘를 못 보내는 이유가 지금 메인으로 신고 있는 신발이 레드라인. 지금 단종된 매드락의 레드라인이란 신발인데 이 신발이 진짜 매드락 특징 힐컵. 이 힐컵 진짜 좋습니다. 진짜 힐 걸기 너무 좋아요. 내구도도 좋고 그리고 토우 박스도 토우 너무 잘 걸리고. 근데 이게 수제가 아닌 시스템이래요. 그래서 엣징 부분 열리는 거 없어요. 내 난생 본드가 이렇게 밑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난생 처음으로. 지금 이거 메인 신발로 신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서울 올라갈 일이 있는데 그때 이 신발을 써야 되는데 이 신발 쓰다가 뜯겨지면은 이거를 갈아 신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 두 켤레를 맡기지 못할.
이거 좋은 신발인데 단점은 찍찍이. 진짜 이 찍찍이가 너무 잘 풀리는 것도 문제고. 됐다. 콩콩콩. 뭐지? 이 링이 폴드에 한 번씩 개입되면 이렇게 뜯겨져 나와요. 두 번 꼬맸습니다. 이런 자잘한 디테일 말고는 따지고 보면 VSR보다는 레고도 좋은 것 같네요. 뭔 소리지? 얘는 수선이 되잖아. 일단 수선이 되는 수준에서 노는 거잖아요. 이것도 끈도 끊어질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또 멀쩡해요. 안쪽은 멀쩡하기 때문에 끈도 괜찮다. 이게 어떻게 될지 보고 창가리를 맡길지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얘는 창가리가 되겠지? 일라나? 모르겠네. 그래서 맡긴다면은 라스포르티바의 솔루션 콤프 여자 버전. 요거는 이제 자연바위 갈 때 독수리 같은 이 엔진으로 자연의 이제 작은 홀드들을 밟고 일어서기 정말 좋은데 맡기면은 얘를 맡겨야 되겠어. 힐도 걸어본 적 없고 이걸로는. 아 걸긴 걸었는데 엣징만 딱 쓰는 신발이라서 뭐 그렇게 소모되지도 않고. 근데 자연 나간다고 이제 좀 더럽혀지기는 했기 때문에 빨래를 한다면은 얘가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래 신었는데도 딱 자연 리드할 때만 신었던 거 상태 나쁘지 않죠. 아포도 진짜 뾰족해서 괜찮지. 얘로 하겠습니다. 박스를 자 그럼 비닐 안에 딱 넣어놓고 박스에 담아서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둔 쓸은 오 신발 주머니다. 좋은데 이 신발 주머니. 이야 완전 세련됐는데. 오 냄새 좋다. 방향제 들어있네. 창가리가 산 거예요? 아니요. 와 진짜 그냥 새 거 같은데. 이야 편지까지 완전 진짜 새 거가 됐어. 대박. 아예 안 나네. 신기하다. 근데 원래 아무리 빨아도 무조건 나. 얘가 왔는데 아 내가 오른발 급! 여기서 생긴 궁금증 하나! 날도 더워지고 땀도 많은 제가 몇 회차 만에 발냄새가 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말이지요.
그동안 고생 많았다. 잘 가라. 의자를 샀습니다. 아 적어 주시면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. 아니야, 내가 올려 놓게. 아, 감사합니다. 운동 가자. 맨날 주말만 되면 비야. 아니, 우산을 펼쳤을 뿐인데. 개박살이 났는데. 비 안 그치겠지? 자, 3회차. 3회차, 3회차입니다. 일단 아무 냄새 안 나긴 해. 양말을 계속 신고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나서 젖거든요. 두 번 신었는데도 냄새가 일단 발냄새는 안 나고 오늘까지 신어보고 내일 아침에 냄새 맡아보고 편집해서 올리면 되겠다. 운동합시다. 생각지도 못하게 재밌게 됐네. 아 근데 우산 씨 다 파졌어.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 개습해가지고 진짜 와. 오 그래도 발냄새 진짜 안 나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내일 네, 확인. 마무리. 지금 마지막까지? 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따로 안 파나? 이거 다 쓰고 나면 이제 땀이 난 상태일 때는 얘로 제습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제습이 바로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세탁을 맡기고 돌아온 뒤부터 발냄새가 진짜 전혀 안 나요. 돈값은 한다. 예,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땀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창가리를 하시기 전에 세탁과 창가리를 연계해서 완전 새 신발로 받아보는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룬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클라이밍 생활에 친화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요즘이 너무 좋네요.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죠. 진짜 수룬 여러분 창가리 하기 전에 수룬하세요. 세탁하고 창가리까지 하고 새 신발로 받으세요. 추천 추천. 네 여러분들도 쾌적한 클라이밍 생활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, 안녕.